장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남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검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시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하니만 못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이미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아직은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뭐, 대통령이 오늘 발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김상조 실장의 이 해제 논의에 대해서 바로 정 총리가 뒤집은 건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우왕좌왕한다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봐요. 뭐 대선 후보들도 각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예. 미래의 권력인 대선 후보들이야 지금 당정청의 공식 멤버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정청은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이 되고 메시지 일관되게 나오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보시면 당정청 얘기가 다 다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상조 실장 이미 당정 간 해제 논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당하고 청와대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저 해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간다라는 얘기고 예.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얘기가 다 같은 거예요.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김상조 정책실장 그다음에 뭐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정청은 해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리가 안 됐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말이 좀 바뀌었죠? 오늘 그리고 대통령이 해제 없다. 그러고 해서 이제 결론을 진 겁니다. 예. 일단 대통령이 오늘 해제 없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 논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네.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늘 대통령이 없는 걸로 정리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당정청에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와서 시장에 줄 혼란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건 앞으로 당정청 누구 하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 방향을 얘기를 하면 또 시장에서도 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믿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혼란을 또 부추길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거죠. 사실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 건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를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된다기보다 정말 마지막에 셀 카드지 그냥 성급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남의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해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관학 교수님. 네. 결국 뭐 이따가 잠시 뒤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겠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의 마음을 좀 다시 바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도 작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한번 이제 해제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행정부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비토 파워가 작동을 한다. 즉 뭐 청와대에서 하나 결정되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수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사안은 워낙 민감해서 사실 이런 어떤 과정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결정된 사항만 이제 국민에게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 과정에 다 노출이 돼서 사실상 더 혼란만 줬다. 뭐 이런 부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럼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린벨트는 지키기로 했어요. 그럼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공급을 어디 땅을 그럼 할 것이냐, 그린벨트 대신에.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게 나라 땅 중에 하나잖아요. 태릉 골프장인데 태릉 골프장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 정부는 참 만만한 게 군이에요. 추경 예산 한다고 하면서 군 지금 국방비를 갖다가 예. 다 잘라서 지금 추경 예산에 넣었죠. 지금 또 이제 주택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다 또 이제 지금 차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 군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들이고 또 다 필요한 재원인데 이렇게 오래 오면 무조건 군 예산을 갖다 쓰고 군 부지를 갖다 쓰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태릉에 있는 국군 체력 단련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군에서는 체력 단련 이야기를 하는 게 군인들은 사실은 어떤 이 위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군부대 근무지에서 이제 본인이 체력 단련하고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태릉 골프장하고 성남에 또 골프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하. 이미 성남 골프장은 다 아파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거긴 이미 다 이제 없어졌고요. 마지막 남은 게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주소가 있는 골프장이 바로 이 태릉 골프장인데 이게 196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육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어떤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군인들이 대기 중일 때 운동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태릉 골프장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30여 년 동안 지금 이제 되어 왔는데 문제는 여기가 25만 평 정도 되는 땅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밀어버리고 여기다 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으면 이게 한 2만 가구 정도 이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예. 이 근처에 이미 지하철 같은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빠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내 양질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꾸 서울에 집만 지으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 해결할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런 데 이제 치어 나가면 서울만 점점 커지고 서울만 점점 과밀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보면 당장 급한 여론도 있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린벨트 보존으로 뜻을 일단 모았고 대안으로 지금 제시한 게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글쎄 문제가 지금 일단락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냈습니다. 4번째요?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TF가 부총리를 필두로 주택 공급 TF가 구성이 되고. 근데 하종대 국장 그렇더라고요. 제가 기사로도 접했고 시장 현장 반응을 이제 취재 기자와도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미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는 기정사실화돼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대통령이 딱 말 한마디. 그리고 또 갑자기 태릉 골프장 주변이 또 갑자기 가격이 뛸 거고 시장의 혼란만 더 정부 정책이 설익은 정책만 나눠서 부추기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꽤 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최근에 대통령이 잡은 방향을 아주 잘 받아봤다고 봐요. 첫 번째 대통령은 이제 공급 확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규제 위주 일변도의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을 펴왔는데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에 공급 확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정리한 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한 정책으로 우리 국토 면적의 3.9%뿐이 안 돼요. 그리고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도심의 허파 같은 곳인데 예. 이거를 만약에 해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예. 우리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제가 한번 최근에 주택 건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체가 2천만 채의 전국의 가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는 약 20만에서 30만 가구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최소 2, 30만 가구는 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2015년 76만 5천 채를 지었던 우리나라 2016년 72만 채.
그다음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65만 채, 2018년 55만 채, 작년에는 48만 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매년 이렇게 새로 짓는 주택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공급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4%의 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선진국은 모두가 115%에서 120%가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심의 재개발. 거기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건축, 재개발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 자체는 104%를 했잖아요. 주택 집 자체가 없는 거로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원룸에서 사는 사람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좋은 집으로 양질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집값이 잡히는 거지. 그 동안에 계속했던 뭐 LTV 부담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걸 아무리 전국으로 넓힌다고도 집 주택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아직까지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 글쎄요 일주일 사이에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내뱉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린벨트 논란에 숟가락을 얹은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 그제 그린벨트 얘기도 한마디 했고 이따가 뭐 저희 자막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도 또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니 뭐 국무위원이니까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정책 뭐 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요. 검찰, 행영,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은 제가 눈을 닦고 찾아봐도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국무위원은요. 국무위원의 자격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토론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옹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자, 최근에 인권옹호에 대한 문제가 뭐가 생겼죠? 우리가 앞에 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 문제와 관련된 지금 인권옹호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피해자의 성추행을 했던 이 사건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마디를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내 직무 이것도 직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직무와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연일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보니까 금부 분리론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대고 있어요. 네. 즉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경제학 책에 찾아봐도 금융과 부동산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네. 본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로운 학설을 공부하시기보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인권옹호 여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도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글쎄 뭐 다소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 부동산 훈수가 앞으로 추 장관의 다른 꿈 때문이냐라는 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저것 때문에 추 장관이 그런다 어쩐다고는 뭐 제가 뭐 추 장관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내년에 서울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당에서 뭐 후보를 만약 공천한다고 하면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의원이 아닌 전직 다선 의원 출신들이 거론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 뭐 우상호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이인영 이무통일부 장관 등 이렇게 여러 이제 서울에 적을 두고 있는 현직 장관들, 의원 겸직한 장관이나 전직 의원들이 거론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장관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건 맞는데 본인이 거기에 뜻이 있는지 뭐 뜻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뭐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뭐 이 맹비난, 뭐 진중권 전 교수는 대권 욕심이냐라고 했고 정치적 계산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일에 대해서만 야당 원내대표 얘기도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추 장관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니까요. 이 얘기도 뭐 잠깐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의 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재명 지사 한 템포, 두 템포씩은 먼저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김관학 교수님, 아까 추 장관의 뭐 서울시장 뭐 출마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쪽 편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쪽의 어떤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월 전대에 이제 차기 지도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워딩은 사실 그 지도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결정을 해야 되는 주체가 차기 지도부거든요. 그러니까 공천하지 말란 얘기인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지사가 얘기한 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유권자의 심판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주권자고 여기에서 표로 서 그 부분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은 후보를 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데 심판해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를 사실 싹둑 잘라버린다는 건 유권자의 기회를 이제 뺏는 거죠.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거는 네. 지금 당원 당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원 당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사과하고 다시 절차 밟아서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큰 당원 만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상황이 닥치니까 아유, 당원 이제 그 없애서 그냥 정치 현실이 그러니까 하겠다? 세상에요. 정당이 말입니다. 국민 앞에 한 약속입니다. 자,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당 혁신한다 그러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뒀어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우리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는 현실론을 들어서 출마를 하겠다고. 이건 왜 약속을 왜 했습니까? 국민들 속인 겁니까?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다 예를 들어서 그 당이 혁신한다고 그렇게 선전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아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선택의 기회, 국민들의 뽑을 기회를 박탈한다? 언제 누가 박탈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자기들이 하겠다? 세상에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분이 좀 의견이 좀 엇갈리셨는데요. 뭐 오늘 이재명 지사와 정청래 의원도 그랬습니다. 또 부동산에 끼어든 추미애 장관 얘기와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온 그린벨트 해제 얘기 오늘 부동산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